챔피언 아벨라토르 리쌩입니다. 자, 오늘은 턱걸이 횟수 높이는 방법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턱걸이 개수가 정자세로 5개 미만 또는 엉성한 자세로 10개 정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주목해주세요. 자,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미 0개 퇴출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를 마스터하고 근본 영상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선생님이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체중을 줄여라. 두 번째, 다양한 그립을 이용하라. 세 번째, 체계적인 훈련을 하라입니다. 자, 턱걸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과체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.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매달리기나 턱걸이를 할 경우에 부상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턱걸이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체중을 줄이는 의미는 내가 당기는 무게가 줄어듦으로 횟수를 높이는 것은 당연해집니다. 턱걸이를 할 때 좁게 또는 넓게 잡고 또는 잡는 포지션에 따라서 쓰이는 근육이 다릅니다. 일례로 좁게 잡으면 등상부나 전완근, 어깨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또 넓게 잡았을 때는 경배근에 주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. 오늘은 초보자분들에 맞춰서 유용한 그립만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세 가지 그립. 원래 네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세 가지 그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침 그립. 상완 이두근에 자극을 많이 집중할 수가 있고요. 또 뉴트럴 그립이라고 해서 패러를 편안하게 잡는 바가 있을 거예요. 그때는 상완근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. 제가 팔뚝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면 턱걸이가 비약적으로 올라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오버그립이라고 하죠. 오버그립은 우리 팔의 개입을 많이 줄여서 광배근에 주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. 또 사선그립을 넣고 싶은데 사선그립이 있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없으므로 오늘은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10년 넘었죠. 턱걸이는요. 턱걸이 챔피언이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수련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이루었던 루틴 중에 하나를 빼와서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훈련 루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스탠다드 포지션. 쫙 편 상태가 아닌 우리 초보자 루틴에서는 살짝 잡아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초보자 루틴에서는 우리 펴는 각도를 90%만 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쫙 펴고 쫙 당기는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의 장점이 있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부상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따라서 안전하게 90%까지만 잡아놓고 실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침 그립.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손바닥이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당겨주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90도 정도, 90% 정도만 펴시고 선체될 때도 90%에서 멈춰주세요. 자, 다음 동작은 뉴트럴 그립입니다. 두 손이 마주보게 평행하게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 쫙 끼지 마시고 90% 정도만 해서 끼고 천천히 90%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. 방금 실시한 이 세 가지 동작에서는 세트한 휴식수를 짧으면 30초에서 길면 1분 30초까지 드셔도 좋습니다. 자, 다음 루틴은 3 포지션 홀딩입니다.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. 마찬가지로 좀 전에 배웠던 동작 세 가지를 구간별로 버텨주는 동작을 얘기합니다. 선생님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라가실 때는 힘이 부실 경우 점프를 하셔도 좋습니다. 위 상단에서 3초, 둘, 셋. 머리가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3초, 하나, 둘, 셋.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쫙 편 상태에서 3초를 버티는 연습을 합니다. 자, 다음 침 그립 넘어가야겠죠. 침으로도 마찬가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다음으로 뉴트럴. 하나, 둘, 셋. 하나,
둘, 셋. 쫙 된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이 루틴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이어지도록 합니다. 자, 다음 동작은 인버티드 로우입니다. 지금까지 루틴을 지금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한 세트째 하고 계시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인버티드 로우로 후피로를 줄 거예요. 그러니까 남아있는 힘을 빼주는 과정이죠. 인버티드 로우도 강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발끝을 포인한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. 상태에서 인버티드 로우는 지난번 연기 탈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가슴쪽을 당겨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인버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맥시멈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동작은 푸시업입니다. 자, 앞뒤에 밸런스가 잘 맞는 몸, 안정화가 잘 되는 몸일수록 더 큰 파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리셀은 항상 어떤 영상에서도 조화를 중시합니다. 때문에 마지막으로 푸시업을 실시하는데 10회만 실시하도록 하십니다. 자, 이제 리셀과 함께 운동 루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입니다. 리셀이 5개 정도 할 수 있는 저 이번에 생각하고 뵙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!